스윙 삼진 그리고 주자 2루 뜁니다. 2루 2루에서 아웃이에요. 2루에서 아웃 들어갑니다. 삼진입니다. 3구 타격 왼쪽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강승호의 석점 홈런. 이번 시즌 11번째 홈런 역전 3런 강승호입니다. 자, 연속 때는 낮은 공에 배트가 나오지 않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볼 상황이기 때문에 강승호 선수는 노릴 수 있는 카운트였는데 예. 그 빠른 공을 노려 브랜든 선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1실점 5개의 삼진으로 7승 2수가 됐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 1회 때 실점을 해서 살짝 걱정했는데 6회까지 너무 잘 던져줬습니다. 오늘 투구는 어땠는지요? Even though you allowed a run in the first, you did a nice pitch through the sixth. How was your pitching today? Yeah, you know, it's the way the game works. You know, every inning's the same. Every inning, you got to go out there and get three out. So, did start off, you know, allowing runs, not ideal, but you know, it's how you respond, how you keep putting it together, and keep trying to get outs to keep our team in the game. 네, 뭐 야구라는 경기에 있어서 항상 모든 인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번 나가서 아웃 세 개를 잡아내야 되는데 뭐 첫 이닝에서 실점하는 거는 이상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6이닝 동안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게 잘 막은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랜든 선수가 생각해 우리 팀에 이 선수 에너지가 좋네. 아, 이 선수 왠지 정의가 하는 선수 혹시 있는지. Like we are to the middle of the season and if there's a player that you feel like oh this guy has a lot of energy or I don't know if he's friendly for me something like that. Some guy? Do you have someone? You know, I'm not going to pick one guy. I think the whole team, you know, we play together really well. We enjoy being around each other. We have a lot of fun. And that's on and off the field. So just trying to keep it going, you know, trying to keep a good environment, keep a lot of good vibes, good spirit, and have a lot of fun. 네, 특정 선수 한 명을 고를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모든 팀원들이 잘 지내고 서로 즐기기도 하고 분위기가 매우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더그아웃에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마무리 피칭을 했던 김태균 선수는 신인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투수로서. Man, it's hard to put in words. He's unbelievable, especially for a guy his age. You know that he's got a lot of talent and it's been really fun to watch him go out there and do his job. So, you know, hoping to keep watching him go. Hoping if I can help him at all during his journey to be there for him. And, you know, like I said, we're just having fun out here, so it's a lot of fun to watch him pitch and a lot of fun to be his teammate. 네, 일단 김태균 선수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선수인 것 같고요. 특히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던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항상 경기에 나가는 것을 저도 즐기고 있고 제가 최대한 많이 도움을 줘서 이 긴 여정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 긴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브랜든 선수도 루키 때 아마 김태경 선수처럼 잘 던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었고. 자, 끝으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ybe he thinks that you would have pitched like him when you were a rookie. And the last award for the fans. Just want to say thank you. You know, we love playing at this place. When it gets really loud, there's a lot of energy, and y'all bring that every time. So we're playing hard out here. We can feel the energy you bring, so keep bringing it, and we'll hope to, you know, keep going and get some more wins. 네, 일단 우선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셔가지고 경기장을 가득 메우셔서 이렇게 함성을 질러주시는 게 정말 즐겁고 그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팬 여러분들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더 잘 들려요.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포토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토! 고맙습니다. 브랜든 선수였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빨랫줄 타고라고 하는 홈런을 역전 승리로 쳐줬습니다. 경기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야구장 많이 찾아와줘서 감사드립니다. 강승호 선수의 오늘 나온 홈런이 개인 홈런 중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시즌으로 알고 있어요. 11개 홈런.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강승호 선수의 타격에 축하드리고 또 두산 팀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더 제가 봤던 칭찬하고 싶은 기록은 현재 74경기를 두산 베어스가 치렀는데 74경기에 다 나온 선수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아, 네. 개인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항상 시즌을 치르면서 뭐 개인적인 목표는 뭐 가진 적은 없었고 항상 전경기 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좀 그걸 잘 이루고 있고 뭐 만약 200경기라도 한다 그러면 200경기라도 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경기 한 경기 강승호 선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좋은 또 결과가 계속 따라오고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입장에서 강승호 선수가 팬분들께 또 많은 사랑을 덤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팬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즌이 절반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면 네,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시즌 끝냈을 때 30홈런과 전경기 출장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전경기 출장입니다. 전경기 출장으로 이번 시즌 함께할 강승호 선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토타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선수의 멋진 포즈를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강승호 선수였고요. 허스플레이 3기의 최초 타영